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기학 8강 쿨롱의 법칙과 전개세기 네 번째 면전하에 의한 전개, 전개 유선과 스케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면전하에 의한 전개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점전하에 의한 전개가 있었죠. 전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무한히 긴 선전하 밀도라고 그러죠. 밀도에 의한 전개가 있었는데, 점전하에 의한 전개는 방향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선전하에 의한 이건 이제 R 방향이죠. 전하는, 이거는 성분 안 써도 되죠. 벡터니까. 이렇게 되고, 2파이, 입실론, 제로, 로분의 로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었고, 그때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았었죠. 점전하에 의해서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선전하에 대해서는 요것도 그리죠. 선의 수직한 그리에 비례한다는 걸 봤는데, 이제 오늘 면전하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게 한 오드씩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무슨 그리의 0승분의 1, 뭐 이렇게 될 거다를 이제 예측해서 아마 이게 상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전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예측한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면전하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면적전하 밀도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 면적전하 밀도는 단위 면적당 그 전하가 얼마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을 삼을 것은 이런 그 Y축, G축으로 무한히 그 뻗어 있는 판에 이제 그 면적 전하 밀도가 일정한 상수 값으로 들어 있을 때 모델을 삼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하기 전에 우선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을지, 어떤 방향일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판에 전하가 ρs로 이제 균일하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전기장을 구하고 싶다. 지금 x축 어딘가죠? 지금 공간상으로 보면 이 칠판의 수직한 여기 어딘가에서 전기장을 구하고 싶은데, 어떤 변수? 변수라고 하면 아마 판에서 거리의 영향을 받겠죠. 받을지도 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는 X의 영향을 받을 거다. Y하고 Z 쪽으로 무한히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거고,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이거 선전하 밀도 할 때도 봤었죠. Z축으로 무한히 뻗어 있을 때는 Z 방향이 없었다. 지금은 Y축으로도 무한히 뻗어 있기 때문에 Y 방향도 없을 거고, 방향이 있다고 하면 이쪽 X 방향이겠죠. 그래서 방향은 이 방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예측하기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x 함수의 ax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점전하일 때는 이 전기장의 세기가 r제곱분의 1에 비례했고, 선전하일 때는 이 거리 원통자 표계를 써서 이제 ρ가 되는데, ρ분의 1에 비례했었는데, 이렇게 면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상수가 될것 같아. 그런데 이걸로 보면 상수가 될것 같은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x의 함수가 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지금은 어느 쪽이 맞을지 좀 이쪽이냐, 이쪽이냐 조금 이제 의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단계겠죠.
이것을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다시 그림이 나오고, 지금 이 모델을 풀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씁니다. 여기 이것이 면인데, 처음부터 풀 때는 이렇게 뭐 D 이쪽이 Y니까 DY 프라임, DZ 프라임 이런 미소 면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앞에서 이게 선전화가 이렇게 선전화 밀도가 있을 때 여기 수직한 로우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장의 세기는 이 입실론 제로 로우분의 로우 L A로, 이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이렇게 길쭉한 스트립 모양을 이렇게 삼으면 이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용했던, 구했던 식을 응용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될게 이런 스트립이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계속 이제 누적을 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전기장은 지금 요 그림에서 요것만에 의한 전기장, 요거 이제 DE라고 표시할 수 있죠. 요 스트립만에 의한 전기장, 이런 것들을 저 끝에서 Y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더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다.